본 과정은 기계 제도의 기초 개념과 2D 도면 작성의 이해를 위한 기초 학습 과정으로 오토캐드의 편리 기능을 익히고 사출 제품 캡, 커버 예제를 기초로 몰드베이스 선정, 스프링 선정, 구배 적용, 공차 적용을 도면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도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도면이란 도목 건축, 기계 따위의 구조나 설계 또는 토지, 임야 따위를 제도기를 써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화... 이번 시간에는 도면의 개요와 도면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치수의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은 도면의 개요 익히기 도면의 크기입니다. 도면의 크기에 따른 종류입니다. A 재료를 반으로 점면 A1이 되고, A1을 반으로 점면 A2가 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도면의 영역 설정하기. 어떻게 d 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 아이콘 추가기인데, 어떻게든 인터페이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1번은 응용 프로그램 메뉴입니다.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등 파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추가하기를 합니다. 눌러주시고, 도구 막대입니다. 도구 막대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면 새 도구 막대가 나옵니다. 새 도구 막대. 새 도구 막대에서 그 사출 구형 완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어 설정하기입니다. 네이어의 기능입니다. 네이어는 0번 네이어를 어, 변경이 불가기 하때 0번은 명칭을 쓰지 않고 했고요. 초록색으로 하고 선의 종류는 컨티는 실선입니다. 1번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은 빨간색으로 하고 A가 되겠네요. LA. 그래서 네이아를 지정하는데 0번은 이름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는 3번 초록색을 했고요. 선은 도면의 영역 및 윤곽선 그리기입니다. 선의 구분을 위한 색상입니다. 하늘색 0.7mm다. 선을 0번 내야 에놓으시고 0번 내야 네이아. 해 0번 내야 도면 한계를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Limits. 으돌고 퀴즈. 문제를 읽고 오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아 또. 치수 스타일 설정하기. 치수 스타일 설정하기입니다. 치, 아 또. 치수 스타일 관리자 설정입니다. 오토캐디에서 단축키 d죠. d 수정 수정 기능을 누르셔가지고 선부터 선정을 했어요. 선은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 설정하기입니다. 문자 스타일 관리 선택다. 어떻게 든 단축키는 S T입니다. S T 글꼴은 노만스로 선택하라. 어 S T 단축키는 S T입니다. 문자 스타일 문자는 알 추시면 들어가 로맨스로 하겠습니다. 로맨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활동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 이번 회차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번 회차에서는 아, 도면 개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